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누다 다육이를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다가 굵은 마사를 깔았고요. 이제 섞인 마사하고 섞인 흙을 좀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입장이 오밀조밀 해가지고 이웃님들 거 보면은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풍성하니. 그래서 노다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노다 금입니다. 예쁜 디자인으로 예쁜 화분이 하나 있어서 여기에다 성장이 잘 됐는데요. 묵은둥이가 이렇게 목대도 굵고 이제 튼튼합니다. 뿌리가 좀 길어서 절단하고 수영이 쭉 늘어지면서 이렇게 크게 자라면은 굉장히 묵은둥이로 멋있게 자랄 것 같아요. 여기다 심어 보겠습니다. 잡고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 했으면은 또 한쪽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눌러줘 가면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수영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누다가 마사를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마사를 올려줘야 이렇게 수영이 딱 잡히니까요. 이렇게 늘려주면. 이렇게 속으로 쏙 넣어서 손가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좋네요. 이런 식으로 뿌리 바짝 밑에도 이렇게 잘 손질해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짱짱하니 잘 심어졌습니다. 여기다가 수영이 심어놓으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지면 멋있을 것 같아요. 또다 금인데요.
물이 들면은 오렌지색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현 상태는 물이 들지 않아서 좀 그러는데 이제 대품으로 자라서 이제 잘 크면은 이제 그런 날도 오겠죠. 예쁘게 심어봤고요. 고무신에다가 호랑이발톱 바이솔 심은 게 이렇게 어린 자구도 이렇게 내주고 아우 귀엽습니다. 이쪽도 내주고 이쪽도 내주고 이제 어린 자구가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어린 자구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양쪽으로 아우 귀엽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호랑이발톱 바이솔과 예쁜 누다 디자인이 아름다운 예쁜 누다를 금 누다를 심어봤습니다. 화분하고 딱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